속에 상징인 어버이 정을 뜨거운 추억과 그리움으로 달래며 3년이 흘러간 이 땅에 태양의 금이서 가득 차 넘치는 광명성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세계가 오늘 이 무대에 꿈같이 전설같이 펼쳐졌습니다. 오로지 장군님 생각으로 온 옷을 심장을 불태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어찌 알았겠습니까? 어버이 장군님, 애지중지 키워주신 오랜 예술인들로 뜻깊은 음악회를 열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실 줄은. 이제는 옛날 배우들이 할머니가 되었어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장군님 시대를 회고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나온 연대들의 찬란히 빛나던 주체예술의 오지를 감히 깊이 돌이켜 보았거니 흐르는 세월도 지울 수 없는 장군님 시대의 황금 같은 노래들을 엮어 그리움의 바다, 추억의 바다를 펼쳐주신 원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 눈물 속에 준비한 오늘의 이 공연. 원수님의 하늘 같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장군님 따라 한 생을 걸어온 오랜 가수들과 연주가들의 마음과 마음이 수령을 받드는 사상과 신념으로 불타올라 그처럼 짧은 기간에 감동 깊은 형상을 창조해낼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 바위도 녹일 불같은 한 생으로 이 땅, 이 하늘 아래 민족의 재물을 가득 쌓아놓으신 장군님의 불멸의 그 업적을 시대와 역사의 봄을 걸어 후손 만대에 빛내가시는 우리 원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그 의지에 떠받들려 당의 위협에 충실한 예술인 대군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앞으로도 꿋꿋이 육성되려니 태양의 축복받는 이 나라 이 땅에 이런 충정의 예술인 대부대가 있는 한 주체위여 완성의 여명을 부르는 승리의 나팔 소리는 성스러운 우리 혁명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 시대와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다 해도 시련의 고비 너무리 불바람 휘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 없는 사람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 거라네 비가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노래가 바로 제가 30여 년 전 만수대술단 배우로 있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동안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당 일꾼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앞으로 자라나는 예술인 후대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설하에서 주체예술의 전성기를 나아온 그 자랑찬 전통을 훌륭히 이어 경례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시대에 황금의 예술을 안아오도록 하는 데서 당비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뜻깊은 이 무대에 나왔던 김에 이전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이미 전에 제가 형상하였던 가요 전사의 길 3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Thank you.
지난 날 무슨 산이 눈물도 많더니 꿈 같은 새 세상에 잘 살게 저주
여러분들은 70, 80 고령의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기술을 보이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영원히 수령을 위하여 사상과 신념으로 부르기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 정신을 넘겨주고 세계에 떳떳이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수령이 성스러운 위협을 받들어 나가는 노래는 노세를 모르며 사멸도 없고 그 생활력은 세월과 함께 더더욱 빛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가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따라올 수도 없는 위대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역사적인 무대를 구상하시고 노래 한 종목 한 종목 다 선정해 주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무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례하는 원수님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40년 전에 섰던 이 무대에 이렇게 서고 보니까 그날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40년 전에 한 소절 한 소절 다듬어 주신 봄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싶습니다.
부를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식 전자음악의 빛나는 새 역사를 펼쳐주신 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탐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 좁게 하는 보천보 전자학단의 음악. 주체예술의 개화기를 열어놓은 70년대에 이어 80년대에 태어난 보천보 전자학단의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시대의 명곡들과 함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계적인 작곡가, 연주가, 가수로 키워주신 오보이 장군님의 크나큰 노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보이 장군님의 세심하신 지도를 받으며 영광의 시대를 장식했던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그 일부를 오늘 뜻깊은 이 무대에서 펼쳐보이겠습니다. 술래네 아 주님
아늑한 숙소야 날 찾지 마라 우리.
우리들은 바라지 않네. 날라 우리는 청춘, 날라 우린 건설자. 날라 통의 부름에 너는 우리 길동 우였네. 우등불 타르네 불타오르네, 노래 속에 웃음 속에 불타오르네. 내 심장 불탈 때 너도 불탄다, 하늘밭둔 우리 맘처럼. 날라 우리는 청춘, 날라 우린 건설자. 날라 흥의 부름에 너는 우리 길동무였네. 바람 불어도 향도 성 따라서 사회주의 나간다.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세. 붉은 길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키세. 우리 당이 제일이요, 사회주의 제일세.
쌓이니 정답기 하나 둘씩 사정도 넘었는데 우리 장군님 인민이 한 사색을 끝없이 펼치신다. 내리네 밝은 빛 뿌리네 서건서건 내 마음이 속삭이네 청룡이 하나 둘셋 문동이 도는데 우리의 장군님 인민이 한 사랑의 길 또다시 감사합니다. 40년 만에 나도 무대 나와서 연주를 해볼까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구만요. 그래서 봉창하는 셈치고 제가 보천보 전자악단에 있을 때 창작한 노래들을 지휘해보겠습니다. 바람 혹순이 내 집 앞을 지날 때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시피 키가 너무 작다 나니 전문가들 모두가 무대에 설 수 없다고 다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장군님께서만은 저희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어 보천보 전자악단의 가수로 불러주시었고 온갖 품을 다 들여서 저를 인민배우로 휘파람 가수로 내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9년 그때부터 거의 5년 동안을 저는 성대마비로 노래는 물론이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신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오. 전용이 목소리를 꼭 고쳐주자고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인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휘파람 목소리를 다시 찾아주자고 하시면서 세계 최상급의 우려진을 모아주시오. 제가 5년 후에는 노래를 다시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신 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학생 소년들을 격려하는 원수님께 언제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능 있는 성악가수들로 키우는데 저희 한 생을 깡그리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 장군님을 항상 그릴 때마다 꿈속에서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이 뜻깊은 무대에서 그 노래를 한 곡 더 불러보겠습니다.
그 품을 떠나선 내 삶도 없어.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있었네. 돌아온 길 때 눈물
여러분, 방금 들으신 곡들이 리정호 작곡가가 버천보 전자악단에서 창작한 노래들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어떻게 제가 창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버천보 전자악단에서 창작된 모든 노래들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품을 들여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남은 여생에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시대의 명곡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경외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운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터진지 붉게 피는 해당하여 바다바람 즐겨 맞는 네 모습은 이내 마음 자나깨나 잊지 못할 장군님의 그 사랑 붉게 붉게 꽃 피울 때 내 마음에 해당 말을 은정 어린 차우구에 붉게 피는 해당
여러분, 전 20년 전 왕지산 예술단에서 허리허리한 몸매로 무대를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부르던
바로 그 염청입니다. 이젠 제 나이 이렇게 50이 가까이 오니까 몸도 나고 얼굴 모습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저희 노래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5년 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 꽃놀이에서 제가 부른 짧은 덕방창 대목을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또 다른 소리 색깔을 가진 가수가 나왔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염청의 목소리는 못 듣던 소리 색깔이기 때문에 이졸쯤 가야 감흥이 간다고 그래서 연우 가수들과 똑같이 전주를 짧게 지면 깜짝 놀란다고 하시면서 전주를 길게 충분하게 그리고 출석하게 울리는 속에 목소리가 나와야 잘 맞는다고 하시면서 전문가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저희 개성이 뚜렷해질 때까지 완성시켜 온 세상 앞에 내세워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경리한 원수님의 사랑과 운정 속에 20년 전의 그때를 되찾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